오늘은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70일 구국기도회 그 11번째 날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허락하셨고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많고 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기도와 울부짖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 추운 새벽 어린아이들을 포대기에 업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깔고 앉은 방석을 눈물로 적신 수많은 어머님들의 기도, 맡겨진 다음 세대들에게 정작 해줄 것이 없어 마음 아파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울부짖었던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 민족적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않으며 기도한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의 기도 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기도와 울부짖음이 있었기에 한국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는 이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추락과 쇠퇴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났고 뜨거웠던 기도의 열기는 식어졌고 수많은 지도자들은 개인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며 나라는 이데올로기로 나뉘고 분열되어 버린 오늘날의 현실을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명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문제 속에서 또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과 민족의 위기 속에서 또한 선택의 기로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확신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 또한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시편 42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또한 국가적 선택의 기로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참된 회복과 부흥을 위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또한 국가적 선택의 기로 속에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위기 속에 있는 이 땅에 다시 한번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에 참된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